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거무먼 영어강사 황동주입니다. 드디어 2023년 커리큘럼을 여러분과 소개할 시간이 왔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년에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슬로건이 뭐예요? 더 심플하고요. 더 라이트하고 그러나 더 강력한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이미 증명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그 교재 양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줄이고 줄이고 올해 역시 또 줄였어요. 우리 영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할게 많다. 어디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걸 전부 다 깨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양은요, 드넓은 망망대해에서 어디에 어느 물고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운 좋게 얻어걸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풀 안에 거기에 어떤 물고기가 있으며 우리가 그 물고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가지고 딱그 장소에 가면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공부. 그게 지금의 요즘의 공부예요. 수업 시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3년 전과 5년 전과 10년 전의 영어는 완전 공식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옛날의 지엽적인 어떤 페이지에서 이만큼의 숨겨져 있는 그런 얘기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 요즘 영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애매할 수 있겠지만 요즘 영어는 물어봐야 될 것들만 묻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나올 것들이 이미 라인업이 돼 있어요. 제 말을 의심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라스트 픽이라고 하는 저의 작년 마지막 국가직과 지방직 고거 대비로 만들었던 교재를 보시면 딱그 정도가 우리 시험했던 양의 전부 다거든요. 하지만 걱정이죠. 나는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영어가 이때까지 싫었으며 난 영어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었던 과거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영어가 쉽다고 그래도 딱 봤을 때 얼게 되고 그리고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답답하게 된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걸 깨는 게 우리 공부의 시작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세계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 간단함 속에서 거기서 점수를 뽑아낸 연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강사고 영어 선생님이지만 저는 영어 수업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저는 시험을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잘볼수 있는지.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자, 그런 거에 있어서 먼저 전체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많아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한 번도 제 모든 커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들을 것들만 들으세요. 거기에 있어서 먼저 필수 커리큘럼, 이게 정규 커리큘럼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냥 잘 들어도 고득점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이 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듣고 이것만 잘 들으면서 와도 충분히 85점, 90점 맞아내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밑에 있는 요또 다른 특별 커리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고 싶은 것, 내가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문법은 잘해. 근데 독해를 못해. 그럼 독해서 만들어야죠. 나는 독해 자신 있어. 근데 문법에 감이 안 잡혀. 그럼 문법 수업만 들어야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전략 특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과 차별되는 것 중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독해는 누굴까요? 네, 답은 이미 했다고 생각할게요. 독해 집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해를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시험도 이미 절반 이상이 독해가 나오고 있는. 독해 일변도는 앞으로도 점점 더그 추세가 세질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독해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나는 독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내가 한 문장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독해력으로 바로 전환이 될 거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깨야 된단 말이죠. 독해는 독해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독해를 제대로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자, 이렇게 개괄적인 거 뒤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바로 정규 과정입니다. 첫 번째. 노베이스 기초 과정인데 이게 바로 우리 기초 필수 문법이라고 아까 타이틀에 나와 있었던 첫 번째예요. 정규 과정. 밑에 제가
제 이름 써서 박노준 영어 커리 핵심. 네, 얘가 핵심이고요. 얘가 우리 공시 영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의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 비유를 쓸까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봤는데 아직도 나는 영어라고 하는 거에 흐름과 맥과 목표와 방향타를 모르겠어? 그런 친구들 무조건 얘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기초 단계는 아닌데요.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전 기초 수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해볼까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세요? 그지? 초시 친구들한테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단단한 기반이라고 하는 걸 진짜 제대로 깔아주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알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제로로 볼 거예요. 그냥 돌멩이로 봅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지. 그 대신 그 눈높이의 제로 베이스를 공시 영어 전체의 70%를 올려주는 수업이 이 수업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그냥 외웠었던, 그리고 그런 것보다 넘어갔었던 것들이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국 영어는 자생력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자생력이 뭐죠? 자생력은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생력이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영어를 자기가 잘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다 돼. 그래. 괜찮아. 혼자 공부할 때는 뭐지? 네. 이게 바로 기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톱니바퀴의 일을 맞춰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논리성.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어 빼고는 외우세요. 이건 그냥 외웁니다.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초에 여러분과 저의 수업의 교집합이 단단하게 잡혀야 돼. 그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든 문장 구조 분석 해석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잡아놓은 게 뭐냐면 어법 이론을 배우는 게 지금 기초와 그 다음에 그 다음 교재의 기본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 이론과 어법 이론이라는 걸 기초 기본을 배웠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지향점이 뭐예요? 한 문장이 길거나 짧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문장을 해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문장 정도는 제대로 우리가 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길다고 해서 헤매고 짧다고 해서 내가 이건 알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영어 배운 거 아니라고요. 단어에서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 그래서 구조를 알 수 있고 해석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는 그런 과정이 요 1번의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잡아갈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우리가 기초라고 하면 적어도 기초 단어까지도 같이 잡고 가는 게 기초 과정을 끝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하면 어법은 기초를 아는데 어휘는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절름발이로 진행하게 되면 어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알아야 될 단어들이 같이 우리가 쌓아져 올라가야 되고 기본 과정이면 기본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같이 쌓여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책 뒤에는 우리 중3에서 고2 정도 수준의 기초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적지 않았지만 픽업복화라고 하는 저의 단어책이 있습니다만 그 단어책을 안 쓰고 여러분 나름대로 혼자서 지금 단어책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정도의 어휘 사이즈는, 이 정도의 단어 레벨은 내가 기초반에서 잡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다 수록해놨고요. 그리고 주차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과 인강 똑같이 제가 카페에다가 혹은 우리 학습자료실에다가 테스트지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지에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인증을 해주는 친구들한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는 그런 것도 제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감이 있었습니다. 공시영어 기초 강좌의 모든 것. 제가 사실 뭐 부끄럽지만 뭐 제 자랑할 건 없고 키 큰 거 빼고 없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독해는 누구에게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독해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리듬 패턴 10이라고 하는 저희 시그니처 수업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만큼 제가 자신 있는 게 기초 강좌의 기초를 잡아드리는 수업입니다. 제가 저의 출처를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는 영어 교육과 출신이에요. 영문학과 아니고요. 영어과 아니고 영어 교육과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한테 영어를 국어처럼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사람. 자, 그거 믿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쌓이고 나면 딱 30%만 쌓는 게 이 심플 앤 라이트 기본 이론, 심라 기본이에요. 이 심플 앤 라이트 기본이라는 건 자, 여기서 아마 이제 비교점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다른 수업에, 다른 영어 수업에 기본 교재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의 기본 이론 책을 전부 다 자, 제가 다 라인업해서 전부 다 비교하고 제가 쓰긴 했는데 많게는 400페이지, 적게는 250페이지 정도를 줄인 게 우리의 이 심플 라이트 기본 이론입니다. 최근 5년치 안에 그 안에서 반복됐었던 기출 이론을 중심으로 제가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에 국가직과 지방직에 나오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거기서 또 쓰잘데기가 없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서 더 심플해지고 있는 것도 요 교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출 핵심 이론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것들만 틱틱틱 주면 그럼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어법 이론의 틀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법 이론을 배우는 게 60%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지만 나머지 40%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배우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심플 라이트 기본 이론 안에는요. 우리의 기출 핵심 이론의 빈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기출 문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나서 구문 독해가 여기 들어가요. 구문 독해를 따로 빼지 않겠습니다. 구문 독해를 따로 빼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따로 주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독해랑 연결하는 걸로 또 다른 부담감을 주게 되면 책도 책이고 양쪽으로도 헉함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연계성. 수업은 커리가 진행돼도 그 커리들 사이에 연계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이른바 우리가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죠. 구문독해가 뭡니까? 저는 구문독해를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얘기부터 바꾸고 싶은 게 구문독해는요. 독해를 할 수 있는 문장의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틀 같은 것들을 쭉 해서 외워야 된다? 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문독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70%는 우리의 문법적 이론으로 이미 분석할 수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약간의 단어적인 특성만 집어넣는다면 그럼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구문독해로서 그냥 편안하게 잘라서 읽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문독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문독해를 따로 거창하게 공부해서 막 아니 되게 시중에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양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나 양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잖아.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1, 고2 수준에 길어봤자 문장이 딱 두 줄 반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문장들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지. 막 고3 학평의 6월 수준에 노! 절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딱 해야 될 것 정도에 대한 풀로서 우리의 문법적 이론 그리고 문장 분석 능력 거기다 플러스 단어가 딱 조합이 되면 구문독해 그냥 잡아낼 수 있고 구문독해를 못해서 독해를 못한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게 해드릴게요. 자, 가장 심플하고 라이트한 교재 뭐 두께가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양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렸죠. 구문의 양도요. 필수 구문 45개 이 45개도 아마 같이 공부하면서 느낄 건데 이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이런 틀이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화할 부분이지
그냥 틀로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의 다섯 가지 유형. 네, 유형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 뭐가? 문장이 길어지는 유형이요. 그렇게만 공부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장 읽으면서 계속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실전 기출. 이론 정리의 모든 게 지금 요 2번. 심플 라이트 기본이론에 전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얇게, 이렇게 책이 두껍지 않아도 여기서 제가 공시영어를 문제를 전부 다 잡아낼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문제를 가져오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던 문제 중에 단한 번도 이 400페이지 정도, 요 정도 된 책이지 여기서 벗어난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어때요?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정도를 딱 잡아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함과 그 안에서 유창함을 보는 겁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의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 아니고 오히려 공부하다가 계획이 빠그려져서 다른 공부에다가 피해를 끼치게 돼요. 자, 이렇게 2번까지 이론을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 가야죠. 어디로? 문제풀이로. 자, 문제풀이 첫 번째, 스텝 1이고요. 기출 패턴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이 빛을 발할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쫙 깔아서 정립을 해놨으니, 그 중에서 이제 문제로 쓰이는 것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 이거 보고, 2번, 이거 보고, 3번, 요거 보는 거야. 끝! 이렇게 패턴 잡아드립니다. 뭐에 밑줄 그어져 있네? 자, 이거 밑줄 그어져 있으면,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지? 끝.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풀게 되는 기출문제 모든 것들을 그틀 안에 패턴으로 잡아내는 수업을 할 거라고요. 그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이론은 아는데, 저는 문제만 풀면 모르겠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초시생도,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경험을 다 겪습니다. 왜냐면 이론은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면 끝이지만, 걔를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 중에 뭐를 끄집어야 될지 모르는 그 연결고리가 잡혀 있지 않다면, 그럼 이론과 문제가 따로 놀아? 자생력 안 생겨요. 그럼 그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는 수업이 바로 문제풀이의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접근법과 해결법을 제가 공식처럼 정해드릴 거예요.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요거 요거 생각하고 맞아? 넘어가. 요거 요거 생각했는데 틀리네? 예, 틀렸어.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패턴의 공식화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전체가 지금 전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법, 독해, 어휘, 생활영어까지. 여기서 어휘랑 생활영어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의 한 5년치 중에서 우리한테 반복이 되고 중요하게 부각됐던 것들을 그냥 제 입맛이 아니라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AI 쓰는 거. 제가 AI가 아니고 저의 지인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5년치의 기출 문제를 전부 다 거기다 돌립니다. 그럼 단어가 어떤 순위가 몇번 나왔나에 클릭수가 쫙 순위로 잡혀요. 그거. 그다음에 생활 영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똑같이 작업해서 여기다 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분석의 모든 것, 또 감히 이런 말을 모든 것이라고 쓸수 있는 건, 나 기출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기출공부의 처음과 끝은 이걸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역시 책의 두께는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기출문제가 만약에 다섯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다 라고 한게 있었으면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나머지 네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양적인 효율성도 여기서도 더 라이트하고 심플하게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을 배웠군요. 공식을 배웠으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네, 양치기 해야죠. 양치기 과정은 어떤 과목이든지 어떤 공부든지 무조건 필요해요.
그 양치기 과정이 자 기정문 이름이 좀 멋있게 나죠. 기출을 변형한 다음에 적용한 문제입니다. 기출을 변형을 해서 적용해서 적중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딴 교재보다는 양적으로 조금 더 뚱뚱해요. 왜? 불안하잖아요. 수학도 공식 같은 거 우리가 딱 잡고 나면 그거에 있어서 응용 문제들 막 풀어보는 것처럼 패턴을 잡고 나서 그 패턴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기출 기반으로 변형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풀게 될 거예요. 그 역시 문법도, 독해도, 그 다음에 어휘도, 생활영어도. 자, 그래서 제가 변형한 거에 대한 베이스 데이터 말씀드립니다. 5개년 기출 유형 변형 60%. 그 다음에 저는 사골 것 같은 썼던 문제 또 쓰고 그리고 예전에 고리타분한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3년 안에 수능 모고 1학년, 2학년 중에서 혹은 그 지문 자체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변형하는 것들을 40%를 가져올 거예요. 이 역시 패턴을 잡아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과 그 로직, 패턴 그대로 풀어내는 것으로 시간은 시간대로 줄이고 시간이 왜 줄여질까요? 이런 공식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딱 잡아내고 나면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가능성을 다 줄이게 되죠. 가능성을 줄이고 내가 딱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면 다른 것들은 그냥 쳐낼 수 있다는 얘기야. 시간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정확성이라는 것도 불안 요소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만 보면 얘는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그 기준선이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정답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요 네 번째 기정문의 기출 응용까지 스텝 2의 문제풀이까지 하지? 그럼 사실 고득점 이미 올라가는 친구 되게 많아요. 이미 선생님 이것이 진정 제 점수입니까? 라고 하는 85점 정도를 맞고 있는 친구들이 생긴다고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해야 되는 게 동형모고입니다. 이름도 거룩한 성지순례 모의고사 동형모고인데 성지순례가 무슨 뜻이에요? 이미 가본 거죠. 성스러운 곳을 이미 나는 가봤다 라고 하는 게 성지순례잖아요. 우리의 시험장에 이미 가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름이 성지순례 모의고사예요. 이 모의고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할 때도 항상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얘 공부하는 교재 아닙니다. 공부하고 분석하는 교재는 그 수업은 요 4번, 요 5번 전까지 4번에서 끝나요. 그럼 5번의 성지순례 모의고사라고 하는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가 얻어내야 게 뭘까요? 바로 자 시간 조절. 타임 어택 들어갑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제가 화면 여기다 띄워서 자 지금부터 시작 스탑워치 빵 날려요. 그리고 나서 고득점 우리가 시간 안에 들어오면 뭐해? 졸라 틀리면 그럼 그거는 시간에 들어오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반대로 내가 꼼꼼하게 잘 맞아서 풀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막 40분 50분 걸리면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두 가지를 잡겠습니다. 시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풀어내는 있어요. 문제 시험 전용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왜 치사하게 4번에서도 문제풀이 하는데 거기서 안 가르쳐주고 왜 여기서 가르쳐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20문제를 잡고 시간을 줄이는 건 우리 4번까지의 문제풀이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20문제 각각의 문제 유형이 각기 다른 것들이 배열이 됐을 텐데 어휘 문제는 몇 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형 문제는 몇 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되며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독해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뭐 절약한 시간 같은 것들을 뒤에 빈칸 순서 삽입삭제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싱크를 120% 이상 아주 화두가 됐었던 얘기죠. 인형처에서 최신 경향 반영까지 전부 다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한테 실전 모의고사 성지순례에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횟수는요. 이게 시즌 1과 시즌 2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적으로도 풍범이야. 시즌 1이 15회. 시즌 2는 역시 15회. 그럼 총 30회잖아요.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는 난이도의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 난이도 체계가 비슷하다는 것은 15회 중에 5 나눠서 회차별로 난이도의 차등은 뒀어요. 근데 시즌 1과 시즌 2를 구분했을 때는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얘기 들을까요? 국가직, 지방직은 어느덧 난이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잘못된 정보로 선생님 지방직은 훨씬 더 지엽적이고 어렵다던데 혹시 우리 영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한번 모르겠어요. 영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두 가지 준비한 건 국가직 준비하는 친구들과 지방직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런 친구들을 따로 나누기 위함이지 난이도나 그런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시험 보는 날이 오는데 그럼 이제 이 5번까지 오다 보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잘 올라오는 친구도 분명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달라. 아, 선생님, 저는 주제 제목 요지를 엄청 틀려요. 아, 저는 진짜 독해만 가면 주제가 뭔지, 보기에서도 이것도 정답 같고 이것도 정답, 이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 저는 문법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만 나오면 이게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문법이 저는 취약합니다. 독해는 다 맞아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빈칸 나오면 미치겠어요. 아 순서 나오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빈순 삽삭이 약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실력 과학 특강 가볼까요? 네, 얘요, 얘. 얘한테 써야겠다. 선생님 첫 번째 아들이 쓰는 장난감인데, 네, 얘입니다. 이거부터 읽을까요? 현존하는 독해 강좌 중에 단연코 넘버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수업을 하지만 영어는 국어예요. 국어로 설명을 잘 해줘야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잖아요. 다른 과목도 국어로 설명해 주실 텐데 선생님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우리는 그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국어만 얘기해 볼까요? 국어 글을 읽어볼 때 혹시 읽으면서 얘는 무조건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냐면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위해 수험생으로서 지켜야 될 생활 양식은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을 읽어. 그러면 뻔하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지? 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국어적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우리 영어라고 하는 것도, 얘도 결국에는 글이거든요. 아니, 국어로 쓴 글과 영어로 쓴 글이 완전 다르고, 전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각기 노는 그런 언어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이 나라 언어하고 이 나라 언어를 열고 이렇게 공유되는 학문적인 그리고 유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쉽게 하죠. 영어로 쓰여진 글이 국어보다 훨씬 더 편하고요. 영어로 쓰여진 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최소 세 개, 많아봐야 네다섯 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맥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외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지문을 딱네 가지의 전개 방식으로 합니다. 비문학 지문이죠. 우리가 어차피 영어 문제를 푸는 건 전부 다 비문학 지문이에요. 우리 문학 지문 같은 것들은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비문학 지문을 풀게 될 테니까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영어 기준으로 전개 방식이 딱네 개. 그리고 영어에서만 존재하는, 국어에는 없는 영어에서만 존재하는 시그널이 딱 6개. 딱4 더하기 6에 10가지의 패턴 가지고 모든 지문을 뚫어냅니다. 그 모든 지문을 뚫어낸다는 얘기는 지문을 줄줄줄줄줄 끝까지 읽어야지만, 아,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겠구나. 이게 아니라, 딱 앞에서부터 4, 5문장. 정말 짧으면 2, 3문장까지 읽으면, 아, 얘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독해는 뭐예요? 전개 방향의 예측이에요. 어차피 독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출 문제 뭐 포함해서 독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운 좋게
막 뒷걸음질로 내가 봤었던 뭐 논문 같은 것들을 내가 발췌했는데 그게 우리 시험으로 나오면 로또 사야죠. 지문은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문의 전개 방식은 100%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리드뱅크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죠.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법칙이 있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는 끝까지 읽어야 돼. 혹시 뒤에 이런 얘기가 내 뒤통수를 까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전문 해석하는 고질병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후폭풍은 시간 부족이죠. 그럼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시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리딩 패턴 10이 해결해 준다면 독해에서 여러분들은 시간 절약하게 돼요. 영어에서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건 문법? 문법은 시간적 차이가 나의 경쟁자랑 나지 않아요. 거의. 단어? 단어는 제대로 외웠으면 탁탁탁 찍고 넘어가는 건 이것도 역시 거의 똑같아요. 근데 독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지문마다 최소 1분에서 어떤 것들은 3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럼 잘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보다 3분씩 벌고 갈수 있다는 거니까. 그 3분씩 버는 게 독해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어요. 그만큼을 다른 과목에 쓸수 있다는 거니까. 자, 효율적 시간 분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후기에서 나오는 얘기고, 저도 이런 거를 목표로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 점수가 동반 상승할 거예요. 희한하게 국어 지문이 잘 읽힐 거예요. 거기에 우리 리딩 패턴 10에서 역시 또 강력하게 업데이트를 한 새로운 따끈따끈한 지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요 리딩 패턴 10이 첫 번째 저의 전략 강좌 맞고요. 두 번째로 갈까요? 문법 패턴 10입니다. 이 문법 패턴 10도 우리 되게 막막하잖아요. 뭐가? 이론은 엄청 배웠는데, 근데 그 이론을 내가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 문법만 약한 친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문법 고자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자, 왜 물어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잡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걸 지금 써 있어? 그럼 얘네들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잡아내도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거든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론 중에 뭘 쓸지를 몰라야 되는 거, 모르게 되는 거. 근데 그거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되게 따끈따끈한 게 뭐냐면, 뭐, 올해도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오직 최신 문법 시험에 나오는 이론과 기출 문법만 10년 전거 버렸습니다. 7년 전 것도 버렸어요. 딱 길게 잡아야 5년이에요. 그런 장수생은 없길 바라지만, 이 5년 이전에, 7년 이전에 있었던 문법적인 문제를 물어본 스타일과 지금 3년에서 5년 사이 물어봤던 문법 문제 물어보는 스타일은 문제 유형도 좀 다르고, 그리고 깊이도 다르며, 포인트도 달라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돌아간 거 아시죠? 절대평가로 전환됐다는 의미는 수능조차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상대평가 상관없는 어느 정도의 소양 테스트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설마 우리의 일행직의 9급의 공시영어가 깊숙이 삽으로 포크랩하고 들어가는 문제가 나올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턴대로 쭉 묶어놨어요. 10가지의 패턴, 첫 번째 패턴에 해당되는 문제들 쫙. 그럼 첫 번째 패턴 딱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나면 그거에 해당되는 기초 문제들 쫙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패턴 나왔으면 두 번째 패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쫙. 이렇게 문법을 10가지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기출어법 10개 패턴으로 모든 문법 문제 적용합니다. 그리고 어법 적용 핵심 정리 전부 다 가능한. 내가 시험에 나오는 문법만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특정 그 타겟성의 교재예요. 네. 역시 문법 패턴 10 실력 강화의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예죠. 빈손삽삽. 빈칸 순서 삽입 삭제인데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입니다. 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수능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수능에서도 그리고 여타 다른 필드에서도 빈칸 순서 삽입 삭제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은 전부 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거의 공무원 버전이에요. 근데 공무원 버전이 가장 명확합니다. 수능이 가장 더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능 교재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수능에서 되게 좋은 교재들 있지만 그 좋은 교재들이 진짜 우리가 그 정도의 양적인 부분과 그 정도의 길이를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네, 결국 독해만 따졌을 때 빈칸, 순서, 삽입, 삭제가 고득점을 결정하죠. 근데 이 빈순삽상만 들어가면 어는 거야. 문제 스타일에. 얘도 어쨌든 간에 한계 발락에 똑같은 지문이고 글일 텐데 리딤 패턴 10을 안 배운 친구들이 빈순삽상을 공부할 때마다 그냥 이 둘의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연결성을 모르는 상태로 각기 공부하면 빈칸 문제를 만약에 첫 문제 풀었어. 그냥 빈칸 잡힐 것 같아요? No. 순서 문제가 약하세요. 순서 문제를 만약에 한 500개 정도를 풀었어. 그럼 순서가 잡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건 전부 다 낭비고 소비예요. 우리는 소화해야죠. 소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우리 먹었으면 소화시켜야지 그냥 먹지도 않고, 아니,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내보내는 건안 되잖아. 이 빈순삽상이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상관없이, 빈칸만 저 아래에 있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순서가 막 뭐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것도 내가 전부 다 해석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풀어내는 스킬과 관점과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출제자의 시각이 있다니까. 그 출제자가 어떤 관점으로 내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 읽어야지만 풀수 있다. 특히 나는 빈순삽상을 위해서 앞에서 모든 시간을 절약해서 여기다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꼼꼼히 봐야지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깨드리죠. 너무나 쉽게. 그리고 무조건 맞았어. 그러면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요 빈순삽상이에요. 그리고 구문독해부터 시작해서 독해 라인업에 구문독해, 리펙터텐, 빈순삽상 이게 삼위일체 트리니티로. 이 독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라고 하는 틀 자체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네, 얘가 퍼펙트 솔루션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빈순삽상 강좌의 넘버원이다. 네. 다른 어떤 교재와 다른 어떤 수업이랑 비교하셔도 돼요. 리딤 패턴 10. 그 다음에 빈순삽상. 이두 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아, 그렇네. 납득이 될수 있는 국어적인 편안함의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하프모의고사인데, 사실 하프모의고사는 아까 제가 동영 그 정규 필수 그 커리에서 동영을 진행하는 마지막 커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프를 같이 갑니다. 아니면 하프를 조금 더 빨리 가거나. 왜냐면 하프라고 하는 것도 목적성이 되게 확실하게 있는 파트죠. 열 문제예요. 그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얘도 시즌 1에 25회, 그 다음에 시즌 2에 25회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얘가 목적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정규 필수 커리큘럼의 4번까지가 문제풀이 스텝 2라고 하는 걸로 양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온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점수 뽑아내는 시간 절약하는 걸로 가잖아. 그러니까 10문제로 시간 절약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로 영어의 감을 잃지 않는 게, 잃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지금 하프에 대한 얘기고요. 20문제짜리 풀로서 시간 조절하게 만드는 게 그게 동영모의고사예요. 비슷하지만 확연히 노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동영모의고사 같은 거는 일주일에 막 4개, 5개를 소화하는 게 너무 뚱뚱하고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하프는 아니에요. 이거 푸는데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10분, 12분을 일주일에 4번 정도 아침에 공부할 때 딱딱딱 감 유지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아랫게 하는 부분을 25회 플러스 두 세트니까 50회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겁니다. 네. 시간 절약과 고득점의 방법을 감 떨어지지 않는 그 유지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요 하프. 그리고요. 다섯 번째. 네. 위클리 박노 주는데 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이 다른 커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요 수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론 과정을 시작하면 이론 과정의 주별 과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론 과정에서 동사를 배우고 있어, 그럼 동사에 관련된 이론 확인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관제 개념으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 이론을 배우면서 1주차에 배운 내용이 위클리 박노준에서 1주차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2주차에 배운 내용이 위클리 박노준의 2주차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발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질러갈 수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발맞춰서 가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얘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나 목마름이나 갈급함 같은 것들은 없애줄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도 그렇고 저랑 같이 수업 이제 뭐 인강 듣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다른 문제집 사지 마세요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문제 사지 마세요. 지금 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그 양 속에 문제의 양 자체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걔를 무의미하게 푸는가 유의미하게 푸는가 그 싸움이지,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여러분들의 불안감일 뿐이거든요. 특히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위클리 박노준도 시즌1과 시즌2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즌1은 25회 25주를 여러분들과 약 20문제, 22문제 정도 들어가 있는 요 한 시즌 이제 요 시즌1의 1회마다 문법 문제가 6개, 독해 문제가 8개,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6개, 생활형 문제가 4개, 24개 정도 되네요. 그런 정도의 딱 한 주차 문제를 25주를 끌고 나갑니다. 그럼 이제 25주까지 끌고 나가면 얘가 기초 기본부터 시작했을 때 보통 어디에 이제 딱 끝나게 되냐면 문제풀이의 스텝 2 정도에서 끝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동형모의고사, 합포모의고사 풀겠지. 근데 그 양조차 여러분들의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친구들이 시즌2로 넘어가서 얘는 실전 유형에 실제로 나오는 요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들을 또 얘를 주차별로 제가 15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은 더 많아요. 문법 문제 15개, 독해 문제 10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6개, 그 다음에 생활 영어 문제 4개. 이렇게 지금 한 해가 잡힌 게 15개가 지금 여러분들 제공이 될 겁니다. 역시 전부 다 해설해 드릴 거예요. 주마다 제가 촬영해서 해설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노준쌤의 꿀팁을 전수한다는 게,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환지에다가 형광펜에다가 필기 다 해서 피드백 파일로 전부 다 올려드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들을 때 막 그냥 뭐 선생님 설명하고 막 필기하고 이러면서 쑥 넘어갔을 때 잊혀지는 게 아닌, 꼭 알아야 되고 문제와 지문을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정리해드리고 그 피드백 파일을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드린다고요. 네, 그런 꼼꼼함을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얘도 수준별 단계별 진행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시즌1과 시즌2라고 하는 것은 랜덤이냐 랜덤 유형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문법 이론이랑 같이 가냐 그 차이고요. 지금 이제 이론 개념 확인 쪽이 시즌1으로 쏠려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초 빌드업 하면서 계속해서 25주를 잡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실전 유형으로 시즌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풀에서 동형이랑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양 엄청 많을 건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천천히 같이 진행해 나가요. 그리고요, 여섯 번째, 네, 라스트 픽. 뭐 이름 뭐예요? 마지막으로 집어주는 거. 시험 바로 가까웠을 때 3주 전에 하면, 4주 전에 3주 과정으로 할 거예요. 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린트로 핸드아웃으로 여러분들한테 PDF로 드렸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포켓용으로, 선생님 왜 영어는 포켓용 암기노트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정리할 때 이것만은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알고 있으면 고득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을만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10분 공감해요. 그래서 얘는 올해 이런 식 패턴 쫙 잡고 이런 문제가 나왔고 패턴 2 잡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마지막 정리용으로 드리는 거. 이것만 믿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가장 듣기가 거시기한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아 그러면 앞에 거 전부 다 필요 없고 아 이것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고득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마. 빌드업의 끝에 활용점정이 얘라고 하는 거지.
이것만 봐서 될 거면 우리 공부 왜 많이 하고 왜 차근차근하고 왜 장수생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시험 전에 이거보다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확실하고 깔끔하게 우선순위로 잘 나오는 우선순위로 잡아드리는 그런 수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얘도 문법, 독해, 어휘, 생활영어 전 영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었던 거에 대한 기출문제도 최소한의 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잡아놨고요. 이것만 알면 플러스 20점이다 라고 하는 건 20점을 더 이상 올릴 점수가 없는 이미 고득점 맞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확인용으로 끝나겠지만 끝까지 가도 내가 점수가 계속 6, 70점대에서 애매한 점수에서 머물러 있는 친구들한테는 확실한 특효약이 될 거라고 이미 증명됐다라는 말씀 드리죠. 끝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의 라인업의 전부답니다. 이거 외적으로 게릴라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자료 같은 것들 배부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건 우리 2024년의 웃을 그날을 영어 수업 들으면서 내가 막연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의 빛을 따라서 가는 내가 이 길로 가면 고득점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빛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멋진 수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정조준을 위해서 졸려서 해도 정조준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컨텐츠 개발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